여러분, 속보입니다. 서울. 여러분, 속보입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더욱 업그레이드된 미세먼지 철통방어 스킨케어 루틴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아까 조금 많이 본 듯한 인트로죠. 작년에 저의 첫 유튜브 대망의 첫 영상이었는데요. 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미세먼지의 계절이 찾아온 것을 기념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미세먼지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세먼지 스킨케어 루틴은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모공 속 미세먼지를 자극 없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자극 없는 클렌징. 2단계, 미세먼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위한 진정 마스크. 3단계는 적절한 유수분 공급으로 피부 보호막 씌워주기입니다. 그럼 보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김결표 클렌징부터 같이 하러 가실까요? 미세먼지 그득한 바깥에서 돌아오면 클렌징부터 바로 해야겠죠. 1단계로 모공 속 미세먼지를 완벽 제거하는 자극 없는 클렌징부터 같이 해볼게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다면 리무버로 먼저 꼼꼼하게 지워주세요.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밀크 클렌저로 1차 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대용량 제품을 사서 이렇게 물약병에 덜어서 쓰면 편하답니다. 이건 비밀인데 저희 집에는 수십 가지의 물약병이 비치되어 있어요. 물로 헹구기 전에 물에 적신 화장솜을 이용해 부드럽게 얼굴에 롤링해주면 훨씬 깨끗하고 쉽게 헹굼이 가능해요. 저는 항상 이 방법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줍니다. 일명 화장솜 클렌징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풍성한 거품을 이용해서 2차 클렌징을 해줄게요. 작년엔 거품망을 썼지만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버블 메이커, 요거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적당량의 클렌징 폼과 물을 넣은 뒤 푸시푸시해서 이렇게 풍성하고 쫀쫀한 거품을 만들어주세요. 거품을 얼굴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살살 롤링해줄게요.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이마, 코, 턱 부위는 더욱 세심하게 문지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꼼꼼하게 롤링한 후 미온수로 물을 끼얹는 느낌으로 헹궈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깨끗한 느낌이지만 피부에 촥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모조리 뽑아내기 위해 클레이 마스크로 딥 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이건 주 1회만 해주세요. 눈 밑은 피해서 얇게 발라주고 15분 뒤에 헹궈내줄게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극 없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미세먼지에 자극받은 피부를 위해 진정 마스크를 해줄 거예요. 평소 쓰던 시트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화장솜에 스킨을 듬뿍 얹어서 면적이 큰 볼과 이마 부위에 집중적으로 진정팩을 해줄게요. 15분 정도 후에 떼어내면 자극받아 붉어진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마지막 3단계, 적절한 유수분 공급으로 피부 보습막 씌워주기. 이제 세럼과 크림을 발라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해줄게요. 여기서 포인트, 미세먼지가 많은 환절기에는 너무 쫀득하고 올리한 크림을 피해주세요. 유분감이 많으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훨씬 잘 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출할 때는 올리안 크림은 조금 피해주시고요. 만약 바르게 되었다면 파우더로 유분기를 살짝 흡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겠죠? 정말 요즘 대기오염이 심각하죠. 진짜 나날이 나빠지는 환경을 위해서 작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는 3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